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좀 됐죠, 그죠? 예,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요게 줍니다. 주택관리사 1차 동형 모의고사. 여기에 이제, 1차 금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회계원리하고 민법하고 시설하고, 예, 모두 사회 분석에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한 풀이 먼저 하시고, 예, 동의물로 저는 풀어보시고 나서, 제 해설 들으시고, 또답 체크 한번 해보시고 하세요. 과거에는 이게 이제, 팔절지 있지 않습니까? 크게 이래, 긴거 있죠, 그죠? 팔절지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출제되다가 지금은 또 이런 식입니다. 우리 교재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A4죠, 그죠? A4 용지, A4보다 좀 적죠, 그죠? 예. B5입니까? 하여튼, 우리 교재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교재. 지금, 동의 모의고사, 문제지가, 예, 똑같으니까, 실제 시험 문제하고 똑같다고 보시고,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 자산의 금액을 평가하는 자산의 책정 기준은, 그죠? 이게 뭐죠? 실현 가능 가치, 그죠? 실현 가능 가치죠, 그죠? 두 번째, 당기순 손익과 총 포괄 손익간의 차이, 이게 바로 뭐죠? 기타 포괄 손익이잖아. 해기 파재, 그죠? 해기 파재. 예, 아시겠죠, 그죠? 3번은 주당이익 구하는 겁니다. 주당이익 구하는 거죠. 1월 1일 현재, 만주가 있었고, 4월 1일이죠. 발행했다고 하죠. 추가 발행이죠. 유상증자, 5천주를 발행했고, 그리고 다른 건 없네, 그죠? 예, 12월 31일에 당기 순이익이 3억만 발생했고, 여기에 우선주 배당금이 25만 빼야 되죠. 하고 나서 여기 주당 주식수 나눠주면 되죠. 요 주식수,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월화계산을 써야 되잖아, 그죠? 9개월, 12분의 9. 되죠? 몇 주죠? 3,759주 됩니까? 맞습니까? 5, 9, 4, 15 하니까 7, 7. 맞죠, 그죠? 그럼, 13,750. 이거 해주면 되겠네, 그죠? 답. 200원. 되겠네. 4번, 손실충당금 거래입니다. 이익이 얼마, 이 손실은 대손상당금이죠, 그죠? 얼마나 감소하는가. 이익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물었다는 거는 대손상각비 얼마냐, 이 말입니다. 비용이 생기면 이익이 감소하죠. 그래서 일단은, 매출 최고는 초록만 원이고, 그 충당금이 손실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40회 해수 불응됐다. 자, 붕괴 볼게요. 붕괴. 나를 붕괴하면은, 충당금이 지금 현재 35만 원 있는데, 그죠? 40만 원 해수 불응돼 버렸죠, 그죠? 그 매출 채권 40만 원. 그 손실 충당금입니다, 그죠? 충당금 35만 원이고, 이게 이제 손상 차손이잖아, 그죠? 5만 원 생겼다. 이게 비용이죠. 요 비용. 그리고 8만 원을 회수했다 그랬습니다. 작년 걸 회수했으니까, 그러면은, 예, 현금 회수했습니다. 다는 보면은, 다는, 2001년 중에 회수불응 처리했던 거라 2002년 회수했으니까 현금 들어왔죠. 이게 뭐죠? 손실충당금 들었다 그러죠. 충당금, 예, 8만 원. 다시 생겼죠. 라에 가니까,
처리액만에 대하여 1170만 원, 그래서 뭐 30만 원 손실 생기죠. 그죠? 충당금이 8만 있는데 30만 원 하니까 20만 원 해주면 되겠네. 여기 뭐 손상차손이고 충당금이죠. 손상차손은 27만 원 생겼다. 그죠? 아시겠죠? 5번. 옳은 거.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제도상의 지득 건설 상승 지지 관련지 안 관련된 자본과 지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죠. 순실은 가치란 순공정 가치에서 아니죠. 실은 가치에서 비용을 뺀 겁니다. 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식이 다르면 동일한 재원에 따른 다른 단위 원가 결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없죠. 그 위치나 방식이 다르다 해서 같은 상품이 서울에 있는 경우하고 부산에 있다 해가지고 그걸 달리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가중평균법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산하거나 주기적으로 한다는 거는 총평균법. 매입되는 생태 할때 거는 뭐죠? 이동평균법. 틀림없네. 그죠? 4번.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제어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사용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선입 또는 가중평균법을 사용해 결정한다 그랬죠. 선입선출법, 그죠? 하나 빠졌네. 개별법, 그죠?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이렇게. 예. 다음 6번.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해서 금융상품이라는 현금, 해보죠. 현금, 선급금, 선수금 제외, 미지급 법인세 제외,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제외, 선수익 제외, 그죠? 그다음 투자 부동산 제외, 재고 자산 제외. 5번 정답이죠. 그죠? 예. 7번 오류가 생겼다. 예, 수정하기 전에 이게 15,000원이다. 수정이익 얼마고 물었네. 기말 재고자산이 5,000원 과대했으면 3,000원 과대했다. 그죠? 예, 그러면은 2년 말이니까 1년도에 과대가 넘어오면 과수로 바뀌죠. 그죠? 그럼 5,000원 과수와 3,000원 과대 만나서 2,000원 과수다. 2,000원 과수가 15,000원이라면 정확한 이익은 얼마? 17,000원이죠. 8번, 취득 원가는 500만 원입니다. 그죠? 잔존 가치는 없고, 내용 연수 10년. 그죠? 증액법으로 강과상각하고 있다. 증액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중간에 수리했네요. 그죠? 수술하고 나서 2006년 말에 감가상각비 얼마고 묻습니다. 말에. 그죠? 1년도 초죠. 그 일단은 1년에 감가상각비가 50만 원이죠. 몇 년이 지났습니까? 1, 2, 3, 4 5까지 해야 되네. 그죠? 5년. 그러면은 250만 원. 5년 지났잖아. 그죠? 그리고 150만 원 수리했습니다. 연수 3년 됐네. 그럼 수리는 뭐 자본 지출이죠. 그죠? 150만 원. 그리고 3년 됐습니다. 3년. 예. 그럼 이제 새로운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되죠? 예. 500만 원에서 하니까 400만 원 되겠네. 그죠? 이렇게. 없고 내용에서는 8년 이 나눌 얼마? 50만 원. 답이죠. 9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 유용성을 복원시키는 질적 특성. 유용성을 복원시키는 질적 특성이라 그랬습니다. 예. 뭐죠? 비교, 검증, 즉시 이해. 그렇죠. 그죠? 예. 비교, 검증, 즉시 이해. 맞죠. 그죠? 예. 10번. 다음 자료인데 매출원가 주어졌고
매입자에게 지급한 현금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상품 문제잖아요. 그죠? 상품. 이런 상품인데, 주어진 게몇 초인가 주어졌죠? 몇 초론가가 주어졌습니다. 일단은 몇 초인가 자료를 볼게요. 1, 1, 5가 주어졌잖아. 여기에 기초, 기말이죠. 여기 뭐죠? 매입이잖아. 사고 돈 좋겠죠. 이거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문제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매입에서 만약에 외상거래, 외상거래 있네? 그럼 여기 아니다, 그죠? 아니겠네. 일단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재고자 산에 지금 기초가 85만 원이고, 기말이 82만 원이다, 하면 알겠죠, 그죠? 다른 말이 없으면 이게 답이 돼버리죠. 물건 사고 돈 줬다, 이 말이니까. 그런데 매입이 있잖아. 매입 채무가 있다는 것은, 외상 매입이잖아, 그죠? 아, 외상 매입이 있다, 이 말이잖아. 여기에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죠? 요게 지급이 있고 예상 매입이 있잖아. 요돈 얼마고 이 말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거래에서 그죠? 기초가 30만 원이죠. 기말이 얼마죠? 37만 5천 원이죠. 요걸 요리와야 되잖아. 요거 더하니까 1975잖아. 그죠? 그럼 이게 85만 원 빼니까 얼마죠? 1125 되잖아. 맞죠, 그죠? 1, 1, 2, 5. 여기 1, 1, 2, 5. 네, 맞네, 그죠? 1, 2, 5. 그 여기에 더하면 1, 4, 1, 4, 2, 5가 되니까, 3, 7로 빼니까, 3, 7로 빼니까, 1, 0, 5, 0. 나오겠네, 지급에. 그죠? 1, 0, 5, 0. 맞습니까? 정답 1번 맞네, 그죠? 11번.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유형자산의 감가 상각은 자산이 경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돼 필요한 장소에 대해 이런 데부터 시작한다. 그죠? 2번. 감가 상각은 매각 예정 자산을 보유된 날과 자산을 제거하는 중에 이런 날에 중지한다. 맞죠? 그죠? 방법에는 증액법, 채권잔액법, 생산의 비례법이다. 체감잔액법은 내용수 결정에 진부화를 중시함으로 운유 유형자산을 가동돼 중지한다. 운유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 한다 그랬죠? 그죠? 운유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가동, 미가동 상태.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사용을 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인데, 미가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은 가고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한다 그랬습니다. 운유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틀렸죠?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이 체계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그죠? 12번. 다음 각 항목이 미치는 영향, 틀린 거 찾아봐라. 자, 유상증자 하면은, 그죠? 자본금은 증가, 이익잉여금은 불변, 잠정에는 증가, 맞죠? 그죠? 무상증자를 하면 무상증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무상증자, 무상, 돈의 자본성격은 불변이죠? 그거 잘못된 거죠? 예, 무상, 자본성격은 불변되네, 불변, 그죠? 13번. 기초 소모품이 5천 있었고 기중에 6천을 추가 구입했다. 자산 처리했다. 결국 얼마가 있었다면 11,000원이네, 그죠? 자산 처리된 건 소모품이잖아. 그럼 뭐죠? 소모품 비해야죠. 소모품, 그죠? 썼는 거 11,000원 중에서 3천원 남아 있다는 거 8천 썼네. 소모품 비 38,000원, 소모품 8천원. 5번 정답 되죠. 실제, 이제, 처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장에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평소에 공부한 그대로 나옵니다. 절대, 뭐, 마음에 부담 갖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꾸준하게, 우리 말하면 여기에, 올 에듀에서 하고 있는 강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재, 그 기본수 교재하고, 또, 이제, 문제집 교재,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걸 가지고 그대로 시험장에 가시면은, 그만 반복해 가시면 돼요. 알겠죠? 가셔서 시험장에 딱 가보시면은 다 풀어보던 겁니다. 풀어봤던 겁니다. 물론 숫자만 다르겠죠, 그죠? 숫자는 같을 수 없으니까. 그죠? 숫자는 다르지만은 방법이 똑같습니다. 같으니까 전혀 영향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편안한 마음을 그냥 꾸준하게 그동안 공부했던 거 그냥 반복해서
복습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14번. 이 14번 문제는 딱 보니까, 아하, 어떻게 풀었는지 아시겠죠? 아, 이거 이 문제네. 기초기 말이잖아, 그죠? 여러분. 기초의 자산, 부채, 자본, 아, 이 관련 문제구나.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여기에 수익, 비용, 이익이잖아. 그죠?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예. 지금 자산과 부채는 4만 원과 만 원이다. 기초의 자산, 부채는 4만 원과 만 원이고, 또 기말의 자산은 6만 원과 2만 원이다, 그죠? 6만 원과 2만 원이다. 기중에, 그러면 이것도 알 수 있잖아. 이 기중에, 4천 원은 유상증자, 2천 원은 현금 배당 실시했고, 단기 순이익이 5천 원이다. 이때 기타 포괄 손익과 총부 손익이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3만 원이잖아, 그죠? 그렇죠? 요거 4만 원이죠. 기말 자본에서 요걸 빼면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그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3만 2천 원이잖아. 이거 안 나오잖아. 이거 뭐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뭐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죠? 그래야만 여기서 이걸 빼야 이거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얼마가 될까 보세요. 4만에서 얼마를 5천 나왔으면 3만 5천이잖아. 여기에 3만 5천 되기 위해서 얼마 돼야 될까요? 여기 지금 3만 2천이잖아. 3천에서 되겠네? 여기서 되잖아. 그래서 3만 5천 되죠, 그죠? 여기 뭐죠? 기타 포괄 이익. 플러스니까. 아, 요게 기타 포괄 이익은 3천이구나. 단기 순이익과 요거 다음 뭐 총포괄 이익이구나. 알겠죠? 그러면 기타 포괄 이익은 얼마? 3천 원이고 총포괄 이익은 얼마? 8천 원이고. 1번 답. 아셨죠? 15번. 충당 부채와 월 부채가 무엇에 대해서입니다. 옳지 않은가? 법에 정한 환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장의 특정 정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수선을 위한 수용은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 이 교재 나와 있죠, 그죠? 예. 충당부채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 화폐 시간가치를 하는 거는 옛날 거와 오늘, 현재 가치, 과거와 오늘 이 말이죠. 중요하다는 거는 크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럼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어떤 의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 의무를 지는 경우에 제3자가 이행할 것을, 제3자가 이행, 그 사람이 이행 안 하면 내가 대신 해줘야 돼. 이걸 뭐라 합니까? 우발부채. 그죠? 예상되는 자산 처분 이익이 충당 부채를 발생해 사고와 밀접한 관련된 경우에는 타산의 예상 처분이나 충당 부채를 함. 자산의 예상 처분 이익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 그거 그래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만 좀 읽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기출 문제 보면은 요약이 있습니다. 요약을 한번 읽어 보셔야 되고, 또 제가 이번에 아마 또 이래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론 문제 올라가 있죠, 그죠? 그것도 한번 보시고, 알겠죠? 그동안 공부했던 걸 가지고, 예? 이론 문제를 한번 보시면 돼요. 63문제일 겁니다. 아마 그 문제 보시고 가시면은, 우리가 계산 문제가 서문제 나오잖아, 그죠? 이론 문제가 여기 나오죠? 여기 한 7개 정도 커버 돼요. 7개 정도. 알겠죠? 적어도. 요걸, 60, 요걸 마무리 하세요. 마무리 하시고, 계산 문제를 이제 이거 하고, 이래. 좀 하시면 되잖아. 여기서,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16번, 오류가 있었다, 그죠? 문장 읽어보시고,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미리 보셔야 됩니다. 미리 풀어보셨던 문제잖아, 그죠? 그렇죠? 이거는 바로 제 강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시험 1이라 생각하시고 풀어보셔야 돼요. 먼저 풀어보시고 나서, 한번 또 뒤에 정답 한번 체크하시고, 해설도 보시고 난 후에 이해했으면은 제 강의 들을 필요 없는 거고, 좀 요거는 좀 잘 모르겠다 싶은 건 또 강의 들으시고 이해하셔야 되잖아, 그죠? 예, 네, 그래 하셔야 되는지. 이걸 막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없잖아, 그죠? 이 문제는 지금 딱 보니까 오류를 한번 알아봐라 그랬습니다, 그죠? 뭐가 잘못됐냐 이 말이죠. 딱 문제 보니까 매출 채권의 기말 잔액이 5만 원이다. 이게 뭐 잘못됐다.
실제가 5만 원이면 장부하고 비교해보면 되잖아. 그죠? 아, 그 차이구나. 우리가 문제 딱 인식했죠? 항상 묻는 말, 조심하고 묻는 말이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묻는 말, 묻는 말 조심하시고. 뭐를 묻는지, 그죠? 예. 그럼 이 문제는, 아, 우리 요거, 매출 채권에서, 요 기초, 그죠? 기말. 매출 회수인데, 요걸 구해봐야 되겠다. 그래, 실제하고 비교하면 되죠. 그 차이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문제.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기초가 3만원 주어졌고, 횟수가 4만원 주어졌네, 그죠? 요게. 요기 없잖아. 요기 없어. 이거 못 구하잖아. 그럼 요걸 구하기 위해서 뭐가 주어졌죠? 그렇죠. 딱 보니까 상품이 나와있네. 아, 이어서 구해봐. 믹스 문제구나. 딱 이해하셨죠? 그죠? 그런데 원가의 이익을 가산해 그랬으니까, 아, 요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요 원가에 곱하기 1.2를 해서 요게 뭐다? 매출이잖아. 요게 요리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기초는 2만원이고, 다음에 매입은 10만원이고, 기말은 만원이다. 됐죠? 그럼 여기 얼마? 12만원. 여기 1.1을 하니까, 13만 2천원. 그죠? 예. 그럼 요게 요 들어가잖아. 10만원 빼면 얼마? 12만 2천원. 그죠? 예. 이게 실제 얼마다? 실제 보니까 얼마더라? 5만 원이더라. 그럼 차이 얼마? 7만 2천 원이네. 2번 정답. 그죠? 17번. 총평균법을 진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총평균법은 총매입에다가 총매출을 빼고 나면은 이게 기말이잖아. 그죠? 총매입 해볼게요. 예, 총매입 수량 보세요. 20개, 20개, 20개 하니까 몇 개? 20개, 20개, 60개네. 60개. 그죠? 금액 얼마죠? 자, 금액 없네. 그죠? 그러면 2,000 계산합시다. 2,000, 2,200, 2,400이네. 그죠? 6,600. 아, 이게 나왔구나. 여기 얼마? 11원이네. 아니죠. 110원이죠? 예. 총 매출 볼까요? 20에 40이. 그러면은, 자, 단가 같으니까 여기 110원이잖아. 110원. 요거 뭐, 매출원가, 요거 뭐, 기말 재고, 요거 물었네. 기출원가, 그죠? 다음에, 예, 매출 얼마? 18번. 요거는, 우리 여기서, 보세요. 잘 나와 있잖아, 그죠? 지금 문제는 회전을 물었으니까, 우리 요 매출 금액에서 요거 평균, 그래, 나눠줘. 요거 회전율로 그래야죠. 회전율. 5다, 야. 5.0에 5잖아. 그럼 기초가 3만 6천 원이다. 문제가 기말이 4만 원이다.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죠? 또, 현금 매출은 그거 안 나와 있고, 그죠? 예. 매출 얼마고 물었네. 일단은 보세요. 요거 두 개 평균하면 3만 8천 원이잖아. 3만 8천 원, 잠시만요. 여기 3만 8천 원이죠. 요거 평균 3만 8천 원이니까. 얼마 나누기 요거 하니까 요거 나왔다. 그럼 요거는 얼마? 19만 원이잖아. 곱하니까. 아니, 19만 원 맞습니까? 아, 맞네. 그죠? 맞죠? 요 19만 원인데 요 중에 현금 받고 팔았는 것이 15만 원치 팔았다. 그럼 외사 매출 얼마고? 3만 원이겠니. 그죠?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잠깐 보세요. 여기 외상 매출이잖아. 요 자체가. 그죠? 19만 원 외상 매출인데, 현금 매출이 10만 원 있으니까 더해줘야 되죠. 그죠? 얼마? 34만 원 되죠. 그렇죠. 19번. 교환 거래입니다. 내 거니까. 아, 내 거니까. 장부하고 식, 그죠? 장부와 식. 자, 그거 보니까,
나가 대안이다, 그죠? 장부는 얼마죠? 110만원. 시가는 90만원. 민구원, 장부 얼마? 100만원. 시가는 없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현금을 10만원 추가 지급했다. 그렇답니다. 자, 이 교환이다, 그죠?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동 얼마? 상실질 있다. 내건 뭐, 시꺼, 내꺼 시꺼. 돈 좋네, 얼마? 100만원, 그죠? 이때 만약에 교환 손이 물었다, 얼마? 20만원 이익 봤다, 그죠? 다음, 20번, 20번. 100주를 4천에 취득했다. 1년 말과 2년 말에 A주 공제는 4,800, 이게 4,800원 되었다가, 이게 얼마 되었다? 5,000 되었다. 이 말이네, 그죠? 1년도 말에 이게 4,800원 되었고, 2년도 말 현재 이게 5,000원 되었다. 예. 그 다음에, 잘 봐야 됩니다. 2년도 지금 중에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요 사이에 팔았다. 요 사이에 팔았다. 이 말이죠. 요 사이에 팔았는데, 100주잖아. 그죠? 100주 중에서 50주를 얼마에 팔았다? 4,500원에 팔았다 그랬네? 그러면 300원 손해봤네? 그죠? 그렇죠? 그럼 얼마? 마이너스 15,000원. 손실이 생겼다. 50주 남아있네. 그 다음, 50주를, 팔았다, 그죠? 그러면 이때, 50주 5,000 돼 있잖아. 그죠? 요게, 지금, 요게, 요렇게 돼 있으니까, 200원 올랐네. 200원 올랐으니까 얼마? 이익이 얼마? 만 원이네. 그 결과적으로, 단기 손해 때는 얼마? 5,000원 감소잖아. 그죠? 예, 5,000원 감소. 5번이고, 예. 이게,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말하면은, 단기 손익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은, 4,000에 사도 이게 100주가 지금 거죠. 100주가 4,800원 됐죠.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 지금 처분 손실은 15,000원 생겼고,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지금, 기타 포괄 손익이나 보세요. 50주는 보세요. 4,000원이 4,800원 플러스 200원이잖아. 800원이잖아. 요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 됐죠. 그죠? 결과적으로 플러스 800원과 마이너스 200원이니까 플러스 600원 되고 그랬죠. 맞습니까? 예. 요게 800원 올랐다가, 아유, 제가 생각 잘못했습니다. 요게 플러스 200원이잖아. 그죠? 요게 됐으니까, 결국 1,000원 올랐죠. 1,000원. 1,000원 올랐습니다. 1,000원 올랐다. 그죠? 플러스 1,000원 올라 버렸죠. 올랐다. 근데, 요게 지금 현재 우리가 100주면은 10만원인데, 50주잖아. 그죠? 50주를 팔아버렸으니까, 여기서 약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뭐냐 하면은, 기타 포괄 손익에서 지금 처분 이익과 평가액을 물었으니까,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그죠? 예.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요 1,000원이 50주니까, 그죠? 5만원이네, 5만원. 5만원이고, 그러면은, 자, 다시 볼게요. 여기서 지금, 100주가 40만이잖아, 그죠? 100주가 4,800원 됐을 때는, 요게 지금 현재, 800원 올랐죠? 자, 보세요. 4,000원짜리가 4,800원 됐고, 5,000원 됐잖아. 기타 포괄은 상계한다 그랬죠, 상계. 그죠? 상계. 그래서 여기 상계하면은, 플러스 800원, 여기에 플러스 200원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플러스 1,000원 되어버렸잖아. 그죠? 1,000원인데, 예. 플러스 1,000원 되고, 여기 50주니까, 플러스 1,000원 됐는데, 여기 50주니까, 플러스 50주니까, 5만원이잖아. 그죠? 5만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팔았다 그랬잖아. 그죠? 50주를 여기서 팔았으니까, 얼마에 팔았죠? 300원에, 4,500원에 팔았죠.
4,500원에 팔았으니까, 여기 와서. 4,500원에 팔았으니까, 3,000원 손해봤네, 그죠? 15,000원 손해봤다. 잠깐만, 제가, 이게,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좀 헷갈리네. 20분짜리 해보겠습니다. 50주가 4,500원, 4,000원 됐다. 4,500원이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맞는데, 그죠? 50주가 4,500원이 4,000에 팔았다. 처분이 생기고 처분 손실이 생기는데. 기타 포괄 손익에서 4,500원에 팔았습니다. 그죠? 4,500원에 팔았으니까 지금 2년도 초에 팔았으니까 2년 중에 팔았잖아. 그죠? 2년 중에 팔았으니까 4,800원짜리를 팔았는데, 여기서 계산이 좀 잘못됐구나.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게 지금 연도가, 그 해설을 보니까, 요 시점에 팔은 걸 되는, 요 시점에. 아니죠, 그죠? 거기 보면,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문제 보면 2년도 중에 팔았으니까, 요 사이에 팔은 거잖아. 1년도 말에. 여기에 팔았으니까, 이걸 4,000원에 팔았으니까, 4,800원, 4,500원에 이걸 팔았으니까, 결과적으로 300원 손해본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해설을 보면, 이때 팔아 돼 있네. 그 연도를 아마 좀 체크,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게, 5만 원 이익과 요게 만 원 손실이 생겼으니까, 요래 상계해버리면은, 플러스 3만 5천 되겠죠. 그죠? 요게 정확하겠네. 그죠? 그래서, 5번 정도 하되고, 3만 5천 해놓으세요. 3만 5천은, 2만 5천 아니고, 3만 5천 되겠습니다. 왜냐면, 연도가, 요 시점에 팔았으면은, 4,500원에 팔았으면, 5천은, 5배를 이익 받지만은, 그죠? 요 시점에 팔았으니까, 4,800원짜리 4,500원에 팔았으면, 3배는 손해봤잖아. 그죠? 손해받고, 손해보고, 이익 받았으면, 상계해야죠. 플러스 3만 5천이라고 해야 되네. 다음, 21번. 제가 혹시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 제가 혹시 해설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21번. 투자 부동산, 이건 우리가 이제 투자 부동산 팔아 나오는 거잖아. 해당하지 않는 거. 직접 소유하고 운용 리스죠. 운용 리스는 임대죠. 리스, 그죠? 제3자리, 이거는 부동산 아니죠. 내가 수선을 받으니까. 2번 답입니다. 그죠? 다음 22번. 그 22번 문제는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그죠? 우리 회사 잔액과 은행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지금 보니까, 그죠? 은행에서 보내온 수수 예금 잔액은 3만 원이다. 물어보는 거는 요거 물어보네요. 그럼 가. 우리가 발행했는데, 현재 은행에서 인출하는데, 은행에서 마이너스잖아. 그죠? 두 번째. 현재 은행의 예금장에서 반영된 부도수표가 9천 있다. 부도수표는 우리 회사에서 마이너스 해야 되죠. 그죠? 9천은. 우리가 입금은 은행 입금 안돼 있다. 그죠? 그럼 은행에 보라스고. 그 다음에 주심액 12,000원. 돈 받아놨네. 우리 회사에 보라스고. 수표, 대안이 우리가 발행한 수표 10,000원이 우리가 발행했다는 걸 빼야 되잖아. 10,000원을 빼야 되는데 장부상 6,000원 뺐다. 이 말이죠.
만원 빼는데 6천원 뺐으니까 더 빼야 되죠. 4천원 더 빼야 된다. 이게 같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 28,000원이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4주 더 하고 빼고 더 하니까 29,000원 나오겠네. 맞죠? 그죠? 다음 23번. 이자 비용 물어봤습니다. 일단 사채 발행하여 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 액면 10만원입니다. 현가 개수. 이자 10%네. 이자 10% 만원이잖아. 연금 현가 개수. 찾아야죠. 그러면은 지금 그거 보면은 이자율, 우리 유효 이자율은 12%죠. 그러면 12%에 3년짜리 찾으면 되잖아. 현가 개수 0.7118. 영업계수는 2.4018. 그죠? 그러면 71,180원이고 24,018 나오니까 95,198원입니다. 그죠? 그 사채 10만원짜리를 95,198원에 발행했다. 그 할인 발행,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4,802원이다. 그죠? 액면이자는 몇 프로? 10%죠? 만원씩. 자, 묻는 말이 뭐죠? 총 사채에서 3년간, 그러면은 1년에 만원씩. 1년에 3년이니까 3만원이죠? 3만원에다 이거 미리 줬잖아. 그죠? 34,802원. 예. 24번. 수의집 시점에서는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맞죠? 그죠? 광고 매체 수준으로 광고 또는 상업방송 대중에 전달의 시점 맞죠? 장기화 판매는 할부 대금을 회수한 시점이 아니고 물건을 인도한 시점이잖아. 틀린 정도 되죠. 예술 공연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 맞죠? 다음 25번.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현금 기준 이익과 발생 기준이 있다. 그죠? 발생 기준. 현금의 발생 기준인데, 요 발생 기준이 이익이 만 원이더라. 요거 얼마고 물어봤네. 그럼 들어가는 거 뭐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수익 비용. 기억나죠? 그죠? 그럼 광고 상업비는 비용이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제조사 200원 증가했다. 플러스. 그 다음 미지급 보험료가 100원 감소했다. 부채 감소니까 플러스잖아. 그죠? 다음 건물에 대하여 4천에 구입했다가 강화상업비가 3천에 생각 1,000원짜리잖아. 그죠? 1,000원짜리를 500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봤죠. 얼마? 마이너스 500원. 그러면은 요게 모두 얼마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500원에다가 플러스 3면은 마이너스 1,200원 나왔네. 얼마에서 요거 빼니까 요거 나왔다. 그럼 얼마? 11,200원. 그죠? 예. 아시겠죠? 다음에 26번, 이익의 변동을 물었습니다. 그죠? 예. 가중평균법에 만원이, 1년도는 2만원짜리가 2년도 3만원 됐잖아. 만원이 늘어나니까 10만원이더라. 그러면은 12,000원 늘어나면은 102,000원이겠지. 그죠? 만원이 증가했으니까 그때 이익이 10만원이라면은 12,000원이 증가했으니까 102,000원. 그거 비례한다. 다음에 27번. 200만에 구입했습니다. 그죠? 1년, 2년도 말에 그랬네. 그러면 강화상을 어떻게 두 번 해줘야 되겠네. 2년, 그죠? 그럼 지금 200만원에다가 강화산업비가 잔존가치 20만원입니다. 10년이니까 1년에 얼마? 강화산업비가 1년에 18만원이죠. 2년 하면 얼마? 36만원. 요거 빼고 나니까 164만원짜리가 요게 요렇게, 그죠? 순공정가치가 80만원이고 사용가치가 90만원이다. 둘 중에 무슨 쪽? 큰 쪽이잖아. 그럼 요래 내렸다 이 말이죠. 얼마? 74만원. 그죠? 28번. 자산 부채 자본에 어느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현금이 나왔겠죠. 그죠? 자본의 감소, 자산의 감소. 보유적인 자산에서 매각했다 하면 반대잖아. 차변의 현금, 자기 주식 됐죠. 그죠? 자기 주식이니까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현금 배당을 실시하려 결의했다 그랬습니다. 이익잉여금, 미지급 배당금이니까 자본의 감소, 부채의 증가. 당일 금융자산을 평가 손실했다 하면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다음 건물을 장부가액으로 매각하고 대금을 현금화했다 그랬습니다. 예금, 당재금과 건물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변동 없잖아. 무슨 알겠죠, 그죠? 예. 다음 29번 문제. 토지를 300만 원에 구입했다. 토지를 300만 원에 구입했다가 이게 지금 얼마 됐느냐? 350만 원 됐다가 이게 또 얼마? 이게 80만 원 됐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얼마 플러스 50만 원 이건 얼마? 마이너스 70만 원 됐잖아. 알겠죠? 플러스 50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이거 상기해야죠. 마이너스 얼마? 20만 원. 뭐 무슨입니까? 20만 원 감소. 아시겠죠, 그죠? 예.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네, 계속하겠습니다.